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잘 먹고 간다. 아, 그리고 남이가 완장차더니 어젯밤 애가 달라졌어. 완장님, 우리 어디 갑니까? 여기 빅시 마켓으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장거리 좀 보죠. 네. 걸어갑니까? 차 타고 갑니까? 아, 우리 아까 기사님. 잠시만요. 네네. 걸으면은 15분이니까요. 걸어? 걸어? 아니야, 차 타고 5분 안에 가서 장 보고 돌아가는 길에 또 타고 가야 돼. 결단력 있네. 아니, 대장이 결단. 돌아가는 길에 또 타고 가야 되니까. 아, 살짝 위축됐었던 것 같은데. 네. 결단력 있어. 확실히 후계자 출신들은 달라. 15분 걸을 수도 있으세요, 감독님? 아, 아니요. 아닙니다. 15분입니다. 15분. 아니, 15분입니다. 15분. 아닙니다. 아, 좋던데요, 걸으니까. 좋아? 걸어! 아니, 걸어요! 걸으시겠어요? 걸어! 아니, 걸어요! 걸어! 갑시다! 걸어가겠습니다. 네. 뭐 걸어가시죠. 아니, 쟤 혼자 걸으라고, 쟤 혼자 걸으라고. 좋아. 아, 진짜 걸어? 좋아, 형. 갈 때 딱 타고 땀 내고. 아니, 대장이... 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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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6바퀴. 그럼, 금방 가. 그래, 들어가시죠. 구경할 겸. 아, 형님. 일로 갈게요, 일로 갈게요. 형님, 이쪽, 이쪽. 남이야, 이것 좀 잠깐만 갖고 있어줘봐. 이것 좀 잠깐만. 오케이. 우리 형님 피부는 소중하니까. 어, 장에서 차다냐? 그렇지.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시죠? 또 레이저 해본 사람들은 또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말합니다. 레이저 하고 오셨는데. 그렇지. 소중한 피부. 그럼 뭐하나? 선크림을 안 갈 거니. 선크림을 덧칠해야 된다고, 덧칠해야 된다고. 왜 지냐? 아니, 근데 그분이 걱정하시더라고. 뭐야? 그 원장님이 이게 동남아 가시면 선크림 진짜 들어가실게요. 시간마다 발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될 거야. 오. 이게 우회전이야. 우회전.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아, 받아, 이거 확실히. 확실히 남이는 대장길이 나네, 벌써. 어? 아열 때 오니까 벌써 복장이 달라지잖아. 아열 때 오니까? 아열 때 오니까. 직함도 붙여줘야 돼, 우리 사실 뭐. 사무총장? 남총장? 길 건널까? 예, 네, 건너면 돼요. 어, 건너자. 건너가지고 왼쪽? 네. 보면 이제 도현이 같은 애가 전형적으로 정권 잡으면 잡힘 바뀌면 어디 가서도 앞잡이야 스타일이. 어? 딱 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야. 딱 배 갈아타가지고 김남희 장군, 남희 장군이라고 그러고 막. 참, 남이가 학교 갈 때 학생회장을 했다는 소문을 내가 들은 적 있어. 뭐 사실입니다. 아, 진짜? 아, 정말? 네. 언제? 대학교 때요. 아, 대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어? 네. 아니, 어쩌다가... 도현이 너도 뭐 하지 않았냐? 했었죠, 2학년. 아, 도현이도 했었어? 네. 뭘 했었는데? 저는 연극원 학생회장. 연극원 학생회장? 네. 총학 말고. 아, 저도 총학은 아니고요. 중요한지...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을 했니? 뭐 할 사람이 없어서. 원래 그런 걸 좀 잘하는 스타일이었나? 아니요, 전혀요. 그래 보이긴 했어. 단장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콰이강의 다리다, 콰이강의 다리. 콰이강의 다리. 빠밤. 빠밤밤. 빠밤. 빠밤. 빠밤밤. 빠밤밤. 아, 이거 다리 멋있다. 야, 철교를 걷는다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어, 좋다, 이거. 멋있다, 철교. 뭔가 좀 평화롭지 않아요? 응.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동남아 온 것 같다. 아우, 좋아. 저 꿈에서 예뻐. 너무 크지도 않아서. 철골 다리가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넌 영어를 배웠니? 누구? 너. 나? 어. 나 요즘에 배우고 있어. 아, 배우고 있어? 매번 배웠습니다. 아, 그래. 요것 때문에 아. 배우기 시작한 거야? 어? 요것 때문에 배우기 시작한 거야? 아니면 아니, 이제 앞으로? 뭐... 앞으로, 앞으로. 어. 가니까. 네가 뭔, 그래가, 어디 그래가. 가?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요즘에 자꾸 아이들이니까 공격성만 늘어. 누가 뭐라 그러면 너가 뭔데 그걸 하냐고. 공격성만 자꾸 늘어. 아이, 나 참. 아, 여기다. 장항준 대 이성준, 이성준 대 장항준 세기의 대결. 그리고 내 면수 레시피는 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어? 아, 뭐 이것도 있고. 아니, 코팅된 거 아니야? 갈갈볼, 갈갈볼. 이거 두 개. 과연 두 분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아무튼 자기가 할 그 요리에 저기 재료만 사면 된다는 거지? 이런, 이런 어떤 소이, 응? 아, 여기 있네. 어, 여기 간장 아니야? 어. 그치, 그치? 어, 어. 이게 제일 가까운 간장. 응? 맞지? 이건 굴소스다, 굴소스, 그치? 굴소스 하나 살까?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낫게 맞지. 응. 그 파스타 할 때 쭉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 응. 너 그 약간 내 간장 그 뭐?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 아니야? 굴소스. 아, 우리 형이 파스타집 했어. 어, 그래? 아니, 그래. 나 예민해. 대결은 아, 되게 예민하다. 아, 왜 그래? 지금 제작진들이 너와의 대결 구도를 계속 이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약간 고추에다가 이게 약간 피시소스에다가 아, 피시소스다. 형, 이리 와봐. 이게 난 것 같아. 이게 양도 좀 칠리, 피시. 어? 이게 난 거야. 소스야? 어. 이렇게. 페스트잖아. 바질, 바질. 바질. 이거 오늘 하실 건가? 칠리, 칠리, 칠리. 칠리. 칠리? 칠리. 칠리. 그래? 사볼까? 어, 사보자. 이거랑 만만한 거 보자. 어. 이렇게? 바질 되지? 바질, 바질 같지? 아, 그럼 올리브오일 샀어. 아, 나 이거 토마토 페스토.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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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 소스를 엄청 많이 썼는데. 소스는 가져가. 가져가면 되지, 가져가면 되지. 그리고 소스는 맛있을 거야, 여기는 분명히 다. 사드카, 사드카. 이게 다 얼마야? 2,287,000. 와, 이렇게 비싸다고? 어. 우리 이따 이걸로 저녁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잠깐. 아니, 장을 소스를 이렇게 맞아. 밑에 바쁜다. 오케이. 자. 형 가시죠. 형 가시죠. 성균이 형. 어, 손 씻는 데도 있네. 어, 형 제가 들게요. 아, 왜 이걸 들고 그래?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 제가, 아니 이거 제가 드는 게 맞죠? 아니 내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들게요. 아유. 아유. 아니야. 내가 들고 나온 거잖아. 아니 아니. 형 제가 들게요. 야, 이미지 싸움 지친다 진짜. 아유, 이거 제가 할 일이지 이게. 제가 들게요, 제가. 아유, 이거 뭐 얼마 무겁지도 않고. 아, 나 얘들 진짜. 어, 머리 괜찮아요.
나 이성균 왜 앞에 안 나오냐 진짜. 아, 이 끝없는 이미지 싸움. 남이 갑자기 텐션 떨어졌어. 아니 2,200인가 2,300바트가. 어, 진짜? 그렇게 많이 샀나? 소스 값이. 그나마 안 샀는데. 소스 값이래요. 저희가 하루에 4,000씩이거든요. 4,000바트. 어. 공급이. 공급 이게 얼마라고? 그 저희 2,000 이상에서 2,300바트 정도 썼어요. 어, 그러면은 가서 나가서 많이. 그러니까 잔금이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요. 근데 뭐 있는 대로 뭐. 다음 게 좀 굳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 식재료를 샀으니까. 아.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어. 그럼 괜찮은 거야. 어. 많이 쓴 건 아니야. 1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뭐. 자꾸 그러면 불씨님 투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저녁에 불씨. 아, 7만 5천 원 갖고 되게 그러네, 진짜. 아, 이게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 조급함. 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말이야. 어? 그래도 될 것 같아. 충분히 뭐. 돈 없으면 내가 낼게, 남이야.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선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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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네가 너무 신경 쓰니까.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정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방에 냉장고 있었다. 아, 아 물. 이거 가까운 물. 데서 사올게요. 아, 그래, 네, 그래. 가까운 마트에서. 물이 없더라고. 아 벌써 태도가 다르잖아. 물 그랬더니 가까운 데서 사올게요. 바로 나오잖아. 캄보디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커피 먹으면 맛있겠네요. 내일 아침에 해줄게. 잠깐만요. 아, 열려있구나. 여기 키는 안 열려있나? 아따 시원하대. 와. 와,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역시 집이야. 형 집 옆집이에요. 키가. 아, 키? 어. 위로, 아 밑에. 네. 내가 형 온도를 최대한 내리고 갔어. 어? 온도를 최대한 내리고 갔다고. 아, 어우야. 어때? 어우. 아, 아. 아. 아, 캄보디아보다 너무 좋다. 캄보디아보다 확실히 낫긴 한 것 같아. 냉동에 넣어야 될 게 사실 별로 없다. 이건 오늘 먹을 거고. 김치를 그냥 냉장했는데도 냉장이야. 아 숙소야 캄보디아에 비하면 야 씨 완전 최고다. 샤워 안 해? 응? 어? 너 먼저 해. 형이 양보했잖아. 아 진짜? 응. 어. 몰랐네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 저기다 저거 로션. 뭐야? 로션 깔끔이 뭐냐고? 아, 로션을 뺏겼어. 그 용량이 넘었대. 시간을 정해야 될까? 아니면 자유롭게 일어나서 그냥 조식 먹고? 그렇죠. 가서 먹으면 되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귀상 시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우선은 야시장을 가보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분위기랑 뭐 구경이라도 좀 하고. 아까 안 좋은 얘기하는데 뭐 가까운 데도 야시장이 있다던데? 맞아요. 가까운 데. 다 했어? 네. 아, 죽었다. 피곤하시죠? 그냥 방금 검색해봤는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막 바글바글하고 막
그래서 오히려 한번 가볼까 한 거죠, 과감하게. 너 마음대로 해라, 남이야, 진짜. 형은 따라갈게. 내일 아침에는 여기서 조식을 먹을게요. 여기 나오는 조식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뭐 다 같이 내려가서 먹어? 아니면 그냥 어느 시간 안에 뭐 알아서? 알아서? 응. 이렇게 일어나시는 대로 그냥 알아서. 내일 버스를 1시 반 버스로 예약할게요. 1시 반? 네, 1시 반. 저희는 11시에는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11시 스탠바이 하고 늦어도 12시. 출발? 출발. 여기서. 터미널로? 터미널로. 여기에서 한 40분 거리예요. 터미널 꽤 오네. 하고 1시까지 도착해가지고 1시 반 버스 타면 12시 출발, 1시 도착. 피곤하다, 이거 피곤하다.